강정호도 그 타이밍을 아무래도 좀 머릿속에 새기고 타석에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정호의 첫 타석. 1구는 지켜봤습니다. 스트라이크. 방금은 치기 좋은 코스로 하나 공이 흘러 들어왔었는데 강정호 선수가 일단 침착하게 승부를 이어갑니다. 시즌 타율 2할 8푼 8리 어제 타점 하나 추가하면서 정확하게 50타점이 됐고요. 특히나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성적이 상당히 좋은 강정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도 홈런 페이스를 바짝 끌어올려주고 있는 강정호입니다. 빗겨 맞은 타구 떴습니다. 내야는 벗어났습니다. 강정호의 타 공은 1루로 맥커친 선수가 2루까지 강정호 선수가 타점 하나를 추가하면서 51타점째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0. 강정호 선수의 배트가 지금 완벽하게 밀리고 말았습니다만 아주 애매한 곳으로 타구가 흐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타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선취점이 하나 기록됩니다. 네. 지금은 약간 먹히면서 애매하게 뜬 타구였는데요. 내야를 살짝 넘는 안타. 폴란코가 안전하게 타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